주말엔 첫 소식은요, 제주 돌문화공원으로 갑니다. 이곳에 조금은 이색적인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 전시는 각자의 보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공존을 꿈꾼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12명의 작가님들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나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기 마련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공존하기가 어려울 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미술 작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을지를 좀 재밌게 탐구를 해보려고 만들었습니다. 전시 내가 만든 세상은 회화, 사진, 미디어 아트, 익숙한 방식부터 스크린과 기계, 설치 등 좀 더 실험적인 작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12팀의 작가들이 이주민, 장애인, 생태 등을 주제로 모두 40여 점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이 전시가 애초에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는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뭔지, 세계를 인지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섹션이 하나 있고, 그 두 번째 섹션에서는 너와 나를 가르는 경계 자체를 주목해보는 섹션이 이제 두 번째 섹션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섹션은 그 다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바라보면 우리가 서로 좀 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코너, 이렇게 총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탐험하는 마음, 경계의 핀꽃, 가능한 세계들, 이렇게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조예진 작가는 직접 이주민들이 작성한 한글 손글씨를 가지고 기호와 숫자를 포함한 620자의 이주하는 서체를 개발하고, 여기에다 기존의 서체를 뒤섞어 우리 사회 속 이주민을 생각해보게 하고요. 오브제를 활용해 작가가 구성한 공간에서 관람객들이 직접 시청각 디자인을 구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번 전시에서는 그 관람객분들이 현대미술은 너무 난해하다, 미술은 좀 뭔가 공부를 하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좀 불편한 마음가짐으로 전시를 감상하시기보다는 좀 체험형 작품들을 위주로 좀 배치를 함으로써 와서 그냥 가볍게 체험하면서 그 전시 주제를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도록 구성을 좀 신경 써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계 글로브에 손을 넣은 뒤 한 사람이 손을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이인강 작가의 작품. 수어 손동작은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고 그래서 새로운 걸 발견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스크린에 손바닥을 올리면 개인의 감정을 분석해 내 감정에 맞는 냄새, 음악, 비디오를 상영해 주기도 하죠. 전시를 오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다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의 문제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본 전시를 통해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지고 느끼고 체험을 공유하며 우리 사는 세상의 공존을 생각해보는 전시, 내가 만든 세상. 8월 27일까지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다양한 현대미술과 즐겁게 만나보시면 좋겠네요. 제주 여름밤의 신나는 축제, 한여름밤의 예술축제가 돌아왔습니다. 답답하고 무더위로 지친 여름, 즐겁고 신나는 무대로 도민들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던 한여름밤의 예술 공연, 벌써 3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그 한여름밤의 예술 공연은 저희가 제주가 아시다시피 좀 그 문화예술 공연하는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좀 공연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4년도에 그런 걸 좀 해결하고자, 또 순수 문화예술 축제로서는 조금 전국에서는 좀 손색 없는 축제로서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한여름밤의 해변 축제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여름밤의 예술 공연으로 바뀌어서 지금 30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탑동 공연장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탑동 공연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볼 수, 즐기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하나의 문화에서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관객과 하나가 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좀 대중성을 좀 기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울고 웃고 즐기며 함께 해온 30년의 세월. 그동안 도민들에겐 다양한 문화 공연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또 지역 예술인들에겐 창작 활동을 선보이는 무대를 주며 도민, 관광객 누구나 믿고 보는 여름 축제가 됐습니다. 30주년을 맞는 올해 무대는 나흘간의 일정으로 제주 예술인들이 총 출동해 아름다운 여름밤을 꾸밀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25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도립제주예술단의 개막 공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올해 공연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공연 기간 동안 많은 관객들이 참여하고 즐기면서 한여름 밤의 추억과 낭만을 만끽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한여름 밤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의 뜨거운 열기, 그 추억의 한 조각이 다 있을 듯합니다. 30주년을 맞는 한여름 밤의 예술 공연, 그곳에서 또 특별한 여름날의 추억 만들어보면 어떨까요?